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동물원. 관람객들이 해달에 있는 수족관 앞을 좀처럼 떠나지 않는데요. 자세히 보니 손에 든 뭔가를 야무지게 바위에 내려치는 해달. 놀랍게도 그 물건의 정체는 신형 아이폰입니다. 관람객 중 한 명이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 해달 한 마리가 곧장 물속에서 이를 집어올리더니 먹잇감인 조개 껍데기를 깨부수듯이 바위에 내려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결국 동물원 직원이 올 때까지 아이폰이 박살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폰 주인과 관람객들. 당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퍼졌고요. 누리꾼들은 이 해달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분명하다거나 폰은 아깝지만 해달이 너무 귀엽다, 수백 달러짜리 조개가 부서지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